오늘도 평화로운 상암동 티넷 방송, 여기에 국민 우량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달 주목할 종목은 바로 이 친구다. 티벳 여우, 아니 리트리버를 닮은 상승주의 이름은 박문대. 참가자가 곧 주식. 시청자의 한 표가 매수가 되는 사탄도 울고 갈 오디션 프로, 아이돌 주식회사. 이 악판 가득한 지옥불 경쟁에 소속사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든 용감한 일반인 참가자다. 긴 말도 필요 없다. 이름 석자로 끝내는 오디션 프로, 역대 최단시간 자기소개 기록 보유자. 연습생 이력, 과거 기록 전무한 그야말로 혜성같은 신인이다. 감미로운 명창 보이스에 춤은 그렇지 못한 치명적인 뚝딱 매력. 하지만 다음 평가 때 밤샘 훈련으로 나아진 춤을 선보이는 노력한데 귀엽기까지 하다. 1차 경연곡에 최애곡 당첨되고 따봉도 날렸지만 연습평가에서 극딜 먹고 잠깐 흥구 강아지가 되었다. 이악물고 퀄리티 올려서 1차 경연 무대를 데뷔 무대급으로 완성하고는 단체 인사에서 준비해온 볼콕 애교까지 날려준다. 랜덤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자기 PR 코너에서 비주얼, 랜덤 댄스, 게임 방송 다 제쳐놓고 냅다 닭발 먹방 신전한다. 야무지게 한판 완식에 후식 삼김까지 순삭해 준다. 잘 먹는 애 좋아하는 한국인 마음을 제대로 울려준 상승각 우량주. 급기야 아이돌의 치트키이자 히든카드. 금발 염색을 하고도 잘 어울린다. 탈색모 잘 어울리면 데뷔해야 하는 거 알지? 금발 문대 처음 본 친구도 첫눈에 입덕하긴 완료함. 은은한 티벳 여우 표정으로 모든 일에 다 열심히 참여하고 주변 연습생 살뜰히 챙기는 게 데뷔하면 100% 팀의 가장이 될 관성이다. 이걸로 부족하면 오디션 프로의 묘미인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예쁜 애를 완성하는 동갑내기 케미도 있다. 지금 진행되는 2차 경연 무대에서 박문대 연습생에게 소중한 한 표, 아니 한 주 부탁합니다.